자, 오늘은 가을입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그죠? 자, 내가 요즘 보면 이제 반팔을 입고 있다가 가디건을 입기 시작하죠. 내 피부에도 한 겹씩 입힐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 춥고 덥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늘만 봐도 가을인 건 알고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하늘이 높다 하되 내 피부는 쩍쩍 걸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거 중요한 거 맞죠? 아, 네, 이거예요. 낙엽이 뒹굴고 있죠. 하지만 여기 사운드를 입힌다면 걷고 하루마씩 밟을 때마다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겠죠. 그거는 내 피부 안에 있는 피부의 수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제가 사장님들한테 드릴 거는요, 자, 피부의 가을, 환절기,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각질 정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수분 공급 및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세 번째, 탄력 관리를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입히고 한 번 더 입히고 에어리즘 입히고 패딩 입고 목도리 감고 즉 여름 동안 쌓여있던 나의 수분이 나가는 거를 어떻게 한 겹씩 두 겹씩 세 겹씩 돌아오면서 올해 겨울은 엄청나게 춥다고 그래요. 그때 이때 가을 때 피부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겨울 되면 엄청나게 피부에 시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질 정리를 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주풀 필요한 죽은 각질을 탈락시키는데 안에 있는 세포들을 살린다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즉 피부 겉표면에 있는 탈락을 시킴으로써 안에 있는 콜라겐들이 생성을 하고 있다. 즉 노화에 지연을 되게 되면서 영양 성분을 주입하는 건데 결론은 각질 제거라고 하는 건 안티에이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질 제거를 요즘 계절에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해줄 때마다 내 피부는 탱탱해지고 윤기가 나는 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되지 않았어요? 고려 다 나르고 이제 연탄 나르고 비료 나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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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지?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너는 뭐 다르게 생소해? 응? 응? 아니, 저도 뭐 뭐야, 이거? 그냥 교포? 비누로 안 하고? 응? 비누로 안 해? 이 사방은 진짜 피부에 신경 많이 써. 정말요? 그냥 비누로 어떻게 끝나면 되잖아. 아, 대수도 안 돼. 이것도 뭐야? 이것도 해줘야지 이 속에 있는 이 녹음물이 다 빠져나가. 빨리 나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진짜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 지금 이등하고 나신 다음부터 제 피부에 신경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크림도 되게 잘 발라요. 화장품 바구니 봐. 뭐 하러 가죠? 예? 몇 개를 꺼내는 거야? 예? 응? 내 믿지 말라고? 아니 그럼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기본이라고 이게? 그래야 노화가 될 때.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가을철 피부관리 제대로 알고 바르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폼클렌저로 닦아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제대로 바르는데 저 얼굴이야? 아니면 우리 한번 개과천선 해보시죠. 제품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사의 미네랄이고 저희 성분을 안다면 어떻게 배합을 하게 쓰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들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 피부를 소중하니까 저의 쓰는 양을 보시면서 많이 놀라실 거고 이번에 일본 가서 조희진 사장님을 내가 찐들방 가서 눕혔어요. 눕힌 다음에 제가 이게 와우 파티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드렸거든요. 제품을 이만큼 쓴다고 제품을 느끼는 효능은 없거든요. 결론은요, 엄청나게 조인진 사장님을 내가 반쪽을 짝짝인 얼굴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요즘 에스테틱에서 마사지도 배우고 있거든요. 제품 방에 도움이 되려고. 근데 실전이 저희 제품은요, 조금 소량스러웠을 때보다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요, 바로 쓰면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제품이라는 거죠. 아까 안일료 기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정말 내 피부를 나를 사랑한다면 골드라인은 지금 찬스니까 꼭 구매하시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출장을 갔다 왔어요.
저희 이제 뭐 시크릿 때문에 갔다 온 건 아니고 연예인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시안파라고 해서 골드라인 4종이 얼마에 팔고 계신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389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줬다는 얘기죠. 미리 체험해보라는 기억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가을에 내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시크릿은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자, 블루라인, 그린라인,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왜요? 블루, 그린, 골드.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린라인, 뭐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피부의 기본을 완전히 다지는 단계. 즉, 베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 투 더 베이직. 두 번째는 그린라인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탄력을 채운 상태에서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단계. 그러면 골드라인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던 노화를 젊음을 유지해 지속을 해주는데 특히 내 피부에 있는 악영향이 되는 원인을 깊게 찾아주면서 그거를 제어해주고 주름진 피부를 메꿔주는 부분. 즉 내가 갖고 있던 안티에이징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구근들을 케어해주겠다. 뭘로? 24K 순금골드로 여러분의 탄력을 담당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후쿠프로덕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후쿠프로덕은 뭐냐면 우리 시크릿 제품 하나만 써도 갈고리로 딱 잡아서 다음 제품들이 이어지는 제품들. 즉 갈고리로 딱 잡아서 이거 하나만 써봐도 시크릿 제품에 완전히 홀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미네랄 리치 필링 젤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고마주 타입이에요. 고마주 타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파열매 추출물이 이거의 제일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 발라놓고 맨 얼굴에 살살살살 롤링을 하면 뭐가 때처럼 밀리게 나오는데 이건 때가 아닙니다. 고마주처럼 고마주 타입으로 그냥 롤링하면서 밖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인데 특히 이 제품은 단백질에만 작용을 한다. 자, 맨땅에다가 계속 이걸 짜서 문질러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지만 피부에 단백질과 손에 닿았을 때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오일 추출물에는 무기질 칼륨이 체내에 들어가 나트륨을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를 할 뿐이더러 또한 인삼이 삼포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비타민 A, B, C가 함유가 되어 있으면서 피부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이때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피부의 탄력, 노화에 올바르게 좋은데 이 필링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훨씬 더 이 가을에 내 피부가 유리대리석처럼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미네랄 리치 필링 젤입니다. 결론은요, 셀룰로우스를 이용한 고마주 필링 젤인데 롤링하면 롤링할수록 수분은 계속 나오고 있대 내 피부에 있는 겉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기 시작하면서 그때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을 노폐물을 흡착시켜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는 딥클렌징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솔트 스크럽이랑 1대1로 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섞어서 쓰는 게 좋은 방법이냐? 자, 블랙헤드예요. 화이트헤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웃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섞으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칫솔이 있으면요. 자, 미네랄 필링 젤을 칫솔에다가 짜세요. 그리고 솔트 스크럽을 갖다 약간 얹으세요. 이빨을 닦지 마시고 바로 코로 가세요. 코로 문질문질문질문질 한번 해보시고 화이트 있는 헤드 부분을 문질문질문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겉에 있는 거 플러스 솔트 스크럽이 삼투압이 있죠. 넣고 빼주는 기능. 즉 칫솔만 구두 청소하듯이 살살살살만 했을 때 블랙헤드가 툭툭 튀어나온 느낌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기능. 특히 피부톤이 엄청나게 맑아져 있는 걸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내가 거울보다 내가 놀라요. 너무 내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또한 하다 보면 미네랄 리치스가 리파이닝 토너입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알로에베라 액즙이 피부에 자극을 완화시킬 거고요. 두 번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거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알란토인과 캐모마일이 주원료라는 거죠. 그러면 토너에 대한 활용법을 또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자 에센셜 모이스처 페이스 크림이랑 어떻게 섞는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내가 재밌는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맨손이 있고요. 화장솜이 있어요. 여기에 토너를 듬뿍 묻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피부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돼지 비계를 두 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손에다가 돼지 공을 준 다음에 뭐냐면 한 손에는
수분크림을 그냥 손으로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또 한 손에는 뭐냐면 화장솜 위에다가 토너를 부신 상태 그 다음에 수분크림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가 흡수가 잘 될까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수분크림을 화장솜 위에 발랐을 때 어디가 더 수분이 흡수가 더 많이 될까라고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보여요. 자, 피하 지방 중에 수분크림이 스며듦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 거예요. 자, 저기는 손으로 그냥 발랐을 때 여기는 여기 토너에다가 수분크림을 같이 위로 발랐을 때 수분크림이 훨씬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방법을 보고 처음에 이해되지가 않았던 게 어떤 거냐면 저 그래요. 화장솜 위에 왜 토너를 듬뿍 칠하고 난 다음에 왜 거기다가 수분크림 한 번 더 없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난 되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뭐냐면 막상 해보니까요 수분크림 위에 그러니까 화장솜에 수분크림을 바르면 수분크림이 방패막을 해줘서 이 수분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땡땡하고 수분이 꼴떡 찬 피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세븐스킨법은 갔어요. 하시대 갔고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스킨 크림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토너 샤워를 해서 얼굴에 수분을 준다. 제가 요거를 갖고 왔어요. 아까 내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내가 다 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5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내일 정의자 스폰서님 경품 추천하는데 드리라고 내가 드릴게요. 요거 분사력 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에 얼굴에 샤워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수분에 내가 엄청나게 뿌리고 비행기에서 이걸 한 통을 닫습니다 했는데 얼굴에 수분이 마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분사로 해서 엄청나게 토너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듯이 토너 샤워로 얼굴에 충분하게 수분감을 주고 난 다음에 스킨팩 하나씩 화장솜 스킨팩 충분히 적신 다음에 두 번째 화장솜을 붙이고 솜 위에 수분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10분 후에 수분 그 화장솜을 뒤집어서 수분크림을 발랐던 것을 다시 한번 얹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띄어내시게 되면 5분 후에 다 떼고 토너와 함께 흡수를 시키게 되면 피부가 엄청나게 맑고요. 탱탱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내가 그냥 수분크림을 발랐을 때와 토너와 섞어서 발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탱탱한 걸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왔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골드라인입니다. 자, 광채 안티에이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골드라인인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의보감에서 금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해독작용이 있고 금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많은 화장품에 식품에 사용했었다. 즉 옛날에 금에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유명한 스시집에 가면 스시 위에다가 금을 얹어줘요. 그 다음에 금커피라는 것도 있어요. 금이란 건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즉 해독해주는 기능까지 같이 있다. 또한 인체에 유독물질을 흡수하여 몸 밖으로 내주는 해독작용까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의 정화작용 즉 여드름 치유해주고 염증 방지에도 좋고 세 번째는요 독소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활력과 에너지를 회복시키면서 피부에 리프팅을 준다라는 게 제일 특징인데 여기서 골드코어 타임 페이스 세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럼을 리커버데이 마스크와 섞어 벗었을 때 엄청난 효과를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부족해도 있겠지만 얼굴이 그냥 저기 조명에 비치고 있지만 그냥 내가 조명이 없어도 걸어다니면 내 얼굴이 조명판이 되는 세럼이에요. 또한 24K 골드가 피부 안에서 활성화를 시켜줄 거고요. 두 번째 진주 파우더가 천연 자외선을 차단할 거고 또한 여기에 얼굴에 얼굴 이거 세럼만 발랐을 때 보이는데 그냥 얼굴에 하이라이터를 발라놓은 느낌 또한 미백까지 좋대요.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 콜라이달 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금에 발견한 피부 노화에 좋은 성분인 콜라이달 골드는요 금은 입자를 미세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들어가지 않은 입자까지 내 피부의 겉표면을 완전히 표백을 해준다는 느낌보다 만들만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발랐을 때 그린라인 같은 경우는 발라서 쭉쭉 올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골드라인은 바르고 쭉 당기는 느낌 위에서 스타킹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탄력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골드라인 맞을 때 얼굴이 땡글땡글하다는 느낌 그리고 추석의 속편 같은 느낌 얼굴이 땡땡해지는 느낌이 많았고 속보현 선생님 여기 옆에 이렇게 똥똥똥 튀어나왔어요. 그 보면 여기만 골드라인을 집중해서 바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엄청나게 나오니까 특히 피부에 이온자양을 넣어서 사회에
사회소금에 삼투압이 있어요. 좋은 건 넣어주고 빼주는 기능도 있지만 금에는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고 빼주는 기능이 훨씬 강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피부에 정화, 면역, 피부염증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결론은요. 콜라이달 골드 플러스 진주 파우더는요. 내 얼굴에 조명파를 바르는 세럼. 즉, 이 세럼은 내 얼굴에 조명파 세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 네. 자, 타임코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광채와 탄력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진주 파우더, 진주 단백질인데 이때 침투형 사이네랑 만나다 보면 내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부분까지 안으로 쑥 들어와서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만들어주면서 또한 알라토인이 피부 재생과 모공 관리를 주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만든 성분들이 뭐냐면 이 3 단백질이에요. 세 가지 단백질을 피부를 잡아주고 모아주고 첫 번째 소이 단백질은 탄력이랑 주름 개선 미백이 좋은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 밀베아는 탄력 보습입니다. 자 봅시다. 단백질의 특징은 탄력이에요. 세 가지 탄력을 동시에 주면서 마지막에 필요 이상의 피지가 분부되는 것을 막아준다. 즉 필요 없는 유분이 발생되는 것을 피지 제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코 타임리스 듀얼 액션 마스크입니다. 이거는요 기존의 것보다 영양분들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 제품을 쓰실 때 옛날같이 앰퍼같이 살살살살 저어서 얼굴에 발랐다간 얼굴이 따끔따끔한 걸 엄청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세 번 네 번 이상은 엄청나게 크게 지은 다음에 안에 있는 영양성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얼굴에 쭉 바르는데 골드는요 앰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살살살 바르셨잖아요. 특히 이 제품 골드는 정화작용이랑 노폐물 작용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거는 꼭 림프선까지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 하시는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금을 어디까지 쓰면 좋으냐면 노폐물이 독소가 배출되는 부분이 어디죠? 림프예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겨드랑이에 털이 있어서 바르기가 좀 약간 민망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발라서 자극을 해주면 노폐물 뺄 때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새골때까지 발라서 정말 금으로 호화스럽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몸이 소중하고 나이가 내가 다시 5세, 6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정도 나이가 되면 순환 때문에도 상당히 골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서부터 림프 여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30만원, 40만원짜리 피부관리 받지 마시고 집에서 피부관리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반통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자석으로요. 엄청나게 작용하시고 이 스틱 있어요. 스틱이 얼마나 마사지하기 좋냐면 완전히 다 자석을 노폐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앞부분 자석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계속 여기 자극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찌릿찌릿찌릿한 느낌들이 계속 들어요. 왜? 골드 성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과 마그네틱의 기능을 정확히 아신다면 왜 한재남 사장님이 반통을 쓰라고 그랬는지 그걸 정확히 사람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골드와 특히 이걸 바를 때 아까 수분톤을 바랐듯이 얼굴에 수분톤을 바르고 난 다음에 반통으로 자석으로 마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또한 왜 말씀드린 거냐면 이거예요. 아사엘릭산 팔부트 또한 사이미네랄이라는 거죠. 좋은 성분들을 밖으로 안으로 쭉 넣어준 다음에 안 좋은 건 밖으로 빼주는데 결론은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콜라겐이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자극되어 있던 느슨해져 있던 피부의 조직들을 쫙 당겨준다. 그리고 림프순환까지 돌면 정체되어 있던 게 한 번 더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골드 액션 마스크 하고 난 다음에 꼭 물로 세안을 해야 된다. 즉 골드의 특징은 노폐물을 흡착하는 기능도 있지만 노폐물을 밖으로 케어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꼭 물과 함께 씻은 후 토너로 한번 당신도 닦아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배운 거예요. 저희 제품을 성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얼굴이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겠지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혜진 사장님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오늘 제품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오늘 와우 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이 얼굴 V라인 만들어주기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스크럽빙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럽빙을 듬뿍 발라서 어디까지? 목까지 바른 상태에서 제거를 한다. 각질 제거 플러스 미백 플러스 거기다가 노폐물까지 흡착. 또한 10분 정도 그러면 쫙 말라오면서 카올린이 어디 탄력까지 주겠죠. 두 번째는요, 발라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그 위에다가 써머를 한번 더 바르는 거예요. 자, 써머를 듬뿍 엿드듯이 휘저은 다음에 엿드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링크까지 바른 상태에서요, 절대 바로 난 다음에 찬물로 묻힌 상태에서 한 손으로 두 손으로 문지르지 마시고요, 이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가운 물을 묻힌 상태에서 목서부터 활성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 10번 정도만 오게 되면 얼굴이 반쪽이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여기를 리프를 시키고 계속 자극을 시키고 난 다음에 기다리세요. 자, 피부가 건지성인 분들은 여기서 씻어내시면 돼요. 근데 건성이다, 난 심하게 건성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10분 정도를 기다리고 활성화를 한번 다시 시킨 다음에 뭘 또 바르냐면 리커버데이 마스크를 바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스크러밍으로 화이트닝, 각질 제거, 그 다음에 톤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열에서 석고팩 마스크팩 느낌으로 써머를 발라서 완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뜨거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쫙 굳을 거예요. 이때 물을 한 번 더 묻힌 상태에서 리커버데이 마스크를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물을 10분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토너를 뿌리고 한 번 더 활성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커버데이 마스크가 어떤 분들은 오래된 거 온 것 같아, 좀 약간 이거 좀 안 묻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미지근한 물 있죠? 뜨거운 물에 리커버데이 마스크를 넣었다가 한 1분 후에 빼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보세요. 그러면 활성화가 훨씬 잘 되고 크림 제형이 아니라 무슨 꾹꾹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안 올라가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뜨거운 물을 넣어서 1차 활성화를 시키고 난 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씻어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토너를 바르는 거예요. 토너를 몇 번? 3번 이상 깊숙이 수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아이스프레이 페이스 세럼으로 얼굴 전체에 바르죠. 세 번, 네 번 짠 다음에 토너와 함께 같이 바르게 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얼굴에 내가 조명을 비치지 않아도 이렇게도 조명이 날 따라다녀요. 그리고 얼굴에 내 광이 말도 못하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혈색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노폐물이 빠지면서 얼굴 각을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턱선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보셔야지 알아요. 또한 마지막에 보면 아이크림을 갖다가 저는 눈가에 바르지만 저는 이거 세 번 정도 발라서 얼굴에 전체에 바릅니다. 자, 이 팩의 특징은요, 내 인생의 호화팩이에요. 호사팩. 내 피부를 사랑하니까. 자, 또한 마지막에 저희 크림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장님들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사장님들 얼굴을 보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깜짝 놀라게 볼 거예요. 내 주인 맞아? 내 피부 왜 이래? 내 눈은 어디 가 있는 거야 그랬지? 이런 느낌에 엄청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저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골든팩 사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요, 배우고 쓰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좋다고 알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사업입니다. 사장님 어렵지 않아요. 원주 스폰서님처럼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사고요, 배우고요, 쓰고 알리면요 부자나 재벌이 될 준비가 완료했는데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고한다고 저 어렸을 때 금성 광고예요. 금성 광고인데 이 시크릿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고 이거 한 번만 더 돌려주실래요? 요거 뒤에 거 좀 한번 널러주세요. 금성 광고 전에. 예.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한 번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10년씩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크릿 사업은요, 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시크릿 사업은요, 잊지 마세요. 올바른 제품 사용이 사장님의 통장에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를 선사할 겁니다. 이 사업은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품만으로 좀 요즘 리크루팅이 되고 있고, 제품을 과하게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본을 해줬을 때 효과가 바로바로 나니까 그냥 제품이 일하는 사업, 제품이 알아서 일하는 사업. 이 사업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업도 없고 이런 제품도 없어요. 특히 방콕에 가서 내가 이번에 가수 선
엑스랑 같이 시안파라곤에 가서 골드라인을 제가 선물을 해줬어요. 쓰고 났더니 그 친구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한국에서 제가 볼 때 사장님 나를 사랑하고 올가을에 올겨울에 올 혹한에 대비해서 골드라인 구매하셔서 내 피부에 호사스러운 삶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